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12월의 첫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암호 앞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서 한 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코인360 통해 본 비트코인 가격 현재 3,758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빛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은 그나마 좀 옅은 색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 등은 좀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좀 가봐도 붉은 빛이 많이 감도는 하루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상위 100위권의 흐름들 숫자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단 상위 10위권 내에 오르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20위권까지 조금 눈을 돌려봐도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는 역시 오르는 종목이 없고요. 제트캐시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 빨간불을 켠 아침, 빗썸에서의 가격을 확인하시기 전에 거래소의 거래량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조정된 거래량, 바이낸스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KEX, 후오비, 네, 이렇게 1,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선 1위와 2위인 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량은 4에서 5% 각각 줄어든 상태입니다. 업비트는 21위까지 순위를 좀 낮췄네요.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20% 감소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 거래량 1211억 달러로 많이 거래량이 시장 가치가 축소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올랐네요. 비트코인 점유율 현재 54.2%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국내 시세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 리플 2%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직 끝나지 않은 비트코인 캐시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오스 10%, 라이트코인 5% 등으로 오늘 주요 상위권 코인들 빗썸에서도 많이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174,000원, 3.9% 내린 428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오스 10%, 비트코인 캐시 11%로 하락률이 꽤 큽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주요 정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3,455달러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한때 3,600선까지 밀리기도 했던 비트코인은 곧바로 3,800선을 회복한 뒤 소폭으로 다시 떨어져서 3,700선 위에 움직였는데요.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과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코인들도 낙폭을 키우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특히 11%나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40달러 선도 밑도는 132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간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CCN은 비트코인이 지난달 25일 연중 최저치 3,456달러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 주요 단기 반등 또는 조정 랠리를 위한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도그는 비트코인이 11월에 3,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후 3,500에서 4,500 사이에서 뚜렷한 범위를 설정했다면서 당분간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연출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최근의 저점인 3,474를 화해할 경우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4,400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단기 조정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유효하다고 지적을 했네요.
마켓워치는 비트코인이 일주일간의 저점에 근접을 했지만 일부 낙관적인 분석가들이 추세 반전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크랙트 마켓 블로그인 제니 GNC는 비트코인이 최근 매도세로 4천선을 중심으로 바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나 최근 급락 장세 뒤 보이고 있는 시세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11%나 급락을 하면서 130달러 선으로 내려서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주목을 했습니다. 자, 워런 데이비슨 오하이오 공화당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정부의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공개 ICO 규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데이비슨 의원은 이날 개최된 블록체인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및 ICO 규제를 위한 새로운 연방 법안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별도 자산 클래스로 설정을 했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효과적인 ICO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재 미국 내 각 주마다 암호화폐를 다른 성격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SEC는 대부분의 현금 흐름은 유가증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 규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는 그래서 의회 대표단이 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증권인 디지털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사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중요하고 규제되고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저희도 이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7개 유럽연합의 나라들이 블록체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몰타인데요. 모바일이나 교통, 선적,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 세 개 나라에 집중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규제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7개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좀 활기를 가져다 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팀이 자금 부족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고르 알타모노프가 폐업 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단기 자금 조달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고요. 이 상황이 이더리움 자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참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자산에 흥미를 갖고 있고 디지털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가치가 엄청나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시장이 바닥으로 돌아올 것임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런 뉴스라고 뉴스비티씨는 전했습니다. 크립토 분석기관이 DRE가 3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투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그레이스케일은 자체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초 이후 36,000개가 증가한 203,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순환되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도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최근에는 제트캐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또 코인베이스는 규제에 합치하는 쪽에 거래소인데 제트캐시 같은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코인이라 왜 이걸 상장했을까 의문도 든다고 전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고객들을 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인베이스, 다양한 암호화폐 상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활발한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1.24% 하락한 3790선에 거래가 됐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685선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 목요일 암호화폐 시장 붉은 빛으로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저희 블록미디어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블록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